and we come to you now with a quick request for support for our charity fund, Chance in Football.아,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기장 안팎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자, 4-4-2 포메이션인데 일단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군요. 해설위원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관중이 모인 가운데 킥오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토트넘 빌드업합니다. 자, 공을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좀 흔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가로채기 좋습니다. 선언됩니다. 무티뉴 눈전으로 크로스 키퍼 펀칭으로 볼 걷어냅니다. 델리알리 터치만큼은 정말 역동적입니다. 무라 엘리앙이 자, 창의적인 움직임인데요. 자,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헤집습니다. 그대로 슛.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자, 슛! 골 포스트를 때리고 나옵니다. 자, 위기 차단합니다. 드로잉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문 앞으로 올립니다. 위기 탈출합니다. 자,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헤딩 슛! 크로스바에 튕겨 나옵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은돔벨레, 모라, 시야 확보하며 공받는 손흥민, 케인, 자, 오른쪽 측면에 비어 있습니다. 자, 조직력이 좋은데요. 코너킥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아직 위험합니다. 띄워줍니다. 패스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공이 벗어납니다. 무티뉴,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델리알리, 아, 멋진 수비. 자, 네베스죠. 무티뉴, 델리알리 터치만큼은 정말 역동적입니다. 순식간에 공격 가담할 수 있습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자, 잘 넘겼습니다. 공 흘러가는군요.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There will be one minute at a time. 케인.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자, 이제 하프타임에 돌입하는데요. 이제 후반전이 킥오프됩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델리알리 터치만큼은 정말 역동적입니다. 케인, 넘겨주는 타이밍 좋았는데요. 도로에 내립니다. 슛! 아, 수비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관중들도 허탈해하고 감독도 어이없어하고 이걸 놓치는군요.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아, 좋은 패스예요. 볼 잘 들어갑니다. 슈팅! 아, 골이 될 뻔했어요. 아, 낮게 깔린 슈팅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죠. 잘 노렸어요. 델리알리 터치만큼은 정말 역동적입니다. 손흥민, 루즈볼.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높게 띄워준 패스.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자, 다이어죠. 네, 멋진 타이밍. 좋은 수비입니다. 자, 반칙 선언됩니다. 토트넘 위기 차단합니다. 주심 휘슬 불면서 프리킥 선언. 카드는 주지 않는군요.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자, 다이어죠. 네, 끝까지 멘탈을 유지하는군요. 멋진 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슈팅!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충분히 워밍업을 마치고 이제 교체 투입되겠습니다. Substitutions taking place. 그대로 슛! 토트넘 역시 축구에서는 중원 싸움이 중요한데 미드필더 이 선수가 오늘 제대로 싸워주질 못했습니다.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델리 알리 터치만큼은 정말 역동적입니다. 자, 빠집니다. 자, 좋은 볼인데요. 토트넘 안전하게 외곽 처리. 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자, 오른쪽 측면에. 아, 멋진 수비.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자, 패스 시도합니다만 약합니다. 자,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텐데요.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자, 한번 노려볼 만한 거리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토트넘 위기 차단합니다. 위기 탈출합니다.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종료 휘슬이 울리는군요. 아, 오늘 경기 결국은 무승부, 동점으로 경기가 끝나는군요.